아, 윤서로 불러.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화신이고 우리 여사님은 내가 하나 해달래야. 이 귀여운 이미지를 생각해서 뭘로 할까? 선생님, 이 귀여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봐요. 에? 귀엽잖아, 이미지가. 그럼 뭘로 했으면 좋겠어? 눈웃음 살살 치면서 나보고 웃으세요. 어, 너무 귀여우셔. 어, 송이 말고 송이야. 송이? 송이? 송화, 송이? 응. 그래요, 송이. 송이, 송화. 예, 네, 그래요, 송이. 꽃송이 같이. 그 꽃송이 같이, 저기 뭐야, 웃을 때 해맑고 예쁘시니까 그냥 송이님이야. 애기같이 귀여워. 어, 예, 나 애기 같은 생각했어요. 예, 예. 근데 애기 이렇게 뭐, 베이비 이런 것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송이님이 딱 좋아요. 송이님이에요. 예? 송이, 송화. 저 채영님, 진이님, 진아님, 윤소님. 여 우리 선생님은 이름 불러드리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은 화신. 그림의 신 화신. 변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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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요. 이산 저산 꽃이 핀니 시작. 이산 저산 그러죠. 꽃이 핀니. 좋아요.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세 박자 쉬고 하나 둘 셋.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열 번째 박에서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시작.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아홉 번째 박에서 청춘 일러니. 청춘이 일러니 오날 백발 한심 허구나. 세 번째 박에서 오날 백발 한심 허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열 번째 박에서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합에서 가버렸으니 덩에서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오육 번째 박에서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데가 있느냐. 합에서 동에서 시작. 반겨 흔들 쓸 데가 있느냐. 봄아 왔다가 시작. 봄아 가려거든 가거라. 가려거든 가거라. 가려거든 가거라. 일곱 여덟 번째 방에서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떠름이 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박 사이에서 첫 번째 박을 치자마자 나오면 돼. 네가 시작.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 조승화시라. 아홉 번째 박에서 녹음 방 조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섯 번째 박에서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시작. 합에서 덩에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일곱 번째 박에서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합에서 일 번째 박 시작.
날로 상풍 요란해도 아홉 번째 박에서 요란해도 회절 캐를 저기 첫 번째 박에서 제절 캐를 굽히지가 않는 아홉 번째 박에서 굽히지 않는 방국 단풍도 걷던 첫 번째 박에서 왕국 단풍도 걷던 가을이 가고 첫 번째 박에서 시작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일곱 번째 박에서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 바람에 첫 번째 박에서 낙모간 천찬 바람에 백설만 열 번째 박에서 백설만 퍼 두 번째 박에서 펄펄 휘날리어 아홉 번째 박에서 휘날리어 세계가 첫 번째 박에서 세계가 자 5, 6박에서 하고 마무리 해주는 거야. 시작. 굿. 세계가 태고 보면은 세계가 일곱 번째 박에서 세계가 되고 보면은 되고 보면은 열 번째 박이거지. 세계가 되고 보면은 일곱 번째 박에서 세계가 세계가 되고 보면은 이제 다시 이제 첫 번째 박에서 월백 설백 시작 월백 설백 천찌개 백원이 아홉 번째 박에서 천찌개 백원이 천찌개 백원이 천찌개 백원이 모두가 백발이기 모두가 백발이기 퍼시로 일곱 번째 박에서 버시로구나 첫 번째 박에서 부정세월은 시작 부정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일곱 번째 박에서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첫 번째 박에서 이내 청춘도 청춘이 세 번째 박에서 시작해야 돼 이내 청춘도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일곱 번째 박에서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은 첫 번째 박에서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일곱 번째 박에서 어려워라 여기까지를 한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한 거야 아따 돼지랄? 돼야 그것이 된 것이요.
이제 저기 뭐야, 이제는 박수를 세워주지 않고 한 장다씩 뚝뚝 거기까지 한 다음에 그 뒤를 나갈게요.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복습의 기회가 되고 새로 오신 회원님들한테는 다시 한번 다지기가 되겠지. 이산주산 꽃이 피니 헤이. 이산주산 그렇지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분명 봄이로 하나 둘 셋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시작.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자, 봄은 찾아. 봄은 찾아왔건 막 이런 게 아니고 봄은 찾아왔건만은 우리는 찾아왔건만은 음이 안 변해. 음높이가 안 변하고 찾아왔건만은 찾아왔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 자, 봄은 찾아왔건만은 시작.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세상사가 열 번째 박인 거야.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1년이 나도 어제 청춘 1년이 오날 백발 한심하구나. 오날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려갔으니 속절없이 가버려갔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가 있느냐. 반겨 흔들 쓸 때가 있느냐. 반겨 흔들 흔들이 아니고 반겨 흔들 쓸 때가 있느냐. 반겨 흔들 쓸 때가 있느냐.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초.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요란해도 한로상풍 요란해도 제저거거거 헐개를 꽃 피게지가 않는 제저거거거 헐개를 꽃 피게지가 않는 왕국 타르풍도 거같은고 왕국 타르풍도 거같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장모간 저건 찬바람에
백설만 악모간 적은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려 펄펄 휘날려 그건 세계가 되고 보면은 그건 세계가 되고 보면은 올백 설백 천지에 배운지 월백 설백 천지에 배운지 모두가 백 발이 깊어시로구나 모두가 백 발이 깊어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터닷없이 흘러가고 무정 세월은 터닷없이 흘러가고 터닷없이가 저기 봐야 일곱 번째에서 나와줘야지 무정 세월은 터닷없이 흘러가고 무정 세월은 터닷없이 흘러가고 이내 저 왕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이내 저 왕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거나가 어려워라 다시 청춘거나가 어려워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장단하고 참 말붙임하고 같지 않아. 그러니까 말붙임이 처음 시작되는 곳에서 덩하고 첫 번째 박이 시작되는 게 아니야. 언제든지 그게 바뀔 수가 있는 거야. 말하자면 분명코 봄이로구나 이산저산 꽃이 피니가 이제 한 문장이야. 분명코 봄이로구나 그거는 세 박을 먼저 보내고 분명코 봄이로구나 나와. 봄은 찾아왔건만은 거기가 이제 한 문장이야. 세상사 쓸쓸하더라가 또 다른 한 문장이잖아. 근데 그게 세상사가 첫 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야. 열 번째 박에서 시작되는 거야. 세상사 쓸쓸쓸이 첫 번째 장단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쓸쓸하더라 해서 세상사 쓸쓸하더라가 한 문장인데 저기 뭐야 장단은 한 장단이 아니야. 세상사는 열 번째 박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세상사 쓸쓸하더라 해가지고 쓸쓸하더라 까지 오면은 그 다음 장단에 네 박을 먹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거기 가면은 저기 봐요 그거는 그 다음 장단에 다섯 여섯 장단 다섯 번째 박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까지가 한 문장인데 그렇게 다섯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장단에 첫 박을 먹어버리고 가는 거야. 첫 박 두 박을 먹어버려. 그리고 오날 백발 한심하더라는 바로 이어서 그냥 세 번째 그 저기 뭐야 그 박에서 나와버리는 거야. 자 이런 구조를 이제 듣고만 한다 이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중물이다 하면은 아 중물이니까 이렇게 맞춰서 그게 첫 읍인 줄 알고 첫 장단에 맞춰서 그렇게 간다 이거. 장단이 택도 없는 거야. 장단은 구말리 천리말리나 가버리고 자기 혼자 소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소리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천번 만번 들어가지고 아예 부던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이거를 이게 저기 뭐야 사철가가 유명하니까 이놈을 해가지고 천번을 내가 들으면 외워지지. 천번을 잘못 외워갖고 아예 굳은 살이 백인 거야. 나한테 와. 3년을 고쳐도 안 고쳐져 그놈이. 천번 만번 들어갖고 그놈이 굳어갖고 음도 못 고치고 장단도 못 고쳐. 그 뒤에 조금 배우고 이제 우리가 저기 뭐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저기 뭐야 개구리를 지금 배우고 있죠. 개구리 사람이 배웠잖아. 네, 자신육자 백이 백이. 아하.
자진육자를 배웠지. 자진육자를 지금 배우고 있지요. 예. 그럼 배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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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농부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예, 예. 농부가 자진육자 이 사철가 아주 부지런히 나가였네요. 예, 예. 오늘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가 이렇게 된 거야. 오화세상시당 오화세상 본님네돌 오화세상 본님네돌 오화세상 본님네돌 이내 한 마을 들어보소. 세 번째 박이 서야 돼. 하나 둘. 이내 한 마을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 다 시작.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시작.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시작.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단 40도 못 산 인생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북망산 전흙이로구나 북망산 전흙이로구나 장단 안 맞고 북망산 전흙까지만 시작 부엉망산천 시작 부엉망산천은 흙이로구나 일곱 번째 박에서 흙이로구나 어화세상 내돌 어화세상 본님네돌 한 번 더 어화세상 본님네돌 어화세상 본님네돌 한 번 더 어화세상 본님 내돌 어화세상 본님 내돌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세 번째 방에서 하나 둘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좋아요 인생이 모두 다 합해서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백년을 산다고 해도 그러니까 인생이 모두 다 하고 두 박을 쉬는 거야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그리고 일곱 번째 박에서 나무 내는 거야 시작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병든 날과 잠든 날 그치 병든 날과 잠든 날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단 40도 못 산 인생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북망산천은 한 번 더 북망산천은 거기로구나 거기를 두 박자 안에서 해결 오륙박에서 해결하고 흙이 나와줘야지 그러면 뒤로 늘어져서 안 돼요 북망산천은 흙이로구나 북망산천은 흙이로구나 자 오늘은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어도 결석자가 많으니까 많이 하지 말고 또 앞에 게 어려우니까 많이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막 조금 더 능숙하게 하면서 저기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세종님이랑 다 오시면 요놈을 포함해서 한 다음에 뒤로 해서 끝마무리를 하십시다. 오하세상 시작! 오하세상 번님네덜 번님네덜 이내 한 마을 들어보소 세 번째 박이에요 하나 둘 이내 한 마을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일곱 번째 방에서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단 40도 못 산 인생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북망산천은 흙이로구나 너무 잘해서 뒤에 가고 싶지만은 속도를 조절해야 할 거야. 오하 세상 번님 내덜 오하 세상 번님 내덜 이내 한 마을 들어보소 하나 둘 이내 한 마을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합해서 시작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단 40도 못 산 인생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북망산천은 흙이로구나 그러면 오하세상을 해서 거기까지를 저거 하시면서 리듬감을 익히셔요 오하 시작 오하세상 번님 내 돌 이내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부엉망산천으기로구나. 자,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하면 제하면 거기가 붙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저기 말이 편치가 않은데 바로 거기를 잘해야 돼요. 인생이 모두다 같이 시작.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부엉망산천을 거기로구나. 자, 이제 어디서 이제 강 박가님이 나타나서 걱정 근심이 아니고 걱정 근심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이거예요. 시작. 병든 날과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걱정이 아니고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이렇게 해야 돼. 시작.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부엉망산천을 거기로구나. 좋습니다. 이제 틀이 다 잔잔하니 잘 잡혔어요. 다음 주에 하면 이제 엄청 잘하실 것 같아.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뭐시여? 자진 육자를 하셔야 돼. 자진 육자 같은 거 어렵다고 박쳐놓으면은 한 곡 못하게 돼. 자진 육자도 하고 육자도 하고 또 이렇게 갈지자로 할 거예요. 저기 흥타령만 쭉 뽑아버리면 안 돼. 그러면은 육자 배경하고 자진 육자를 하나도 못하게 돼요.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게 갈지자로 흥타령도 갔다가 응? 자진 육자도 갔다가 육자도 갔다가 또 이렇게 개구리도 갔다가 삼산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갈지자로 이렇게 종행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인데 횡으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지자로 이렇게 그래서 그 전반에 걸쳐서 다 이렇게 섭렵하는 식으로 이렇게 갈지자로 갈 거예요. 그게 횡으로만 종으로만 쭉 나가는 게 아니에요.